2019년은 정말 디즈니의 해였습니다. 캡틴 마블로 시작해서 겨울왕국 2편까지 국내에서는 디즈니 영화 3편이나 1000만을 기록했죠. 어떤 영화가 가장 좋았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영화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여운이 오래갔던 영화는 역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랑 겨울왕국이네요. 아직 겨울왕국의 여운이 남아있을 분들을 위해 지금 봐도 재밌을 90년대 디즈니 애니메이션 9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디즈니의 35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1997년에 나온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헤라클레스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제우스의 아들로 태어난 헤라클레스가 진정한 영웅이란 무엇인가의 주제와 하데스의 계략으로 반인이 된 헤라클레스가 다시 신이 되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는 이야기인데요. 국내에서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디즈니의 숨은 보석이라고 불리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이랑은 전혀 다르게 각색되어 제작되었는데요. 군더더기 없는 빠른 전개와 스토리성, 음악, 영상미 모두 갖추어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리고 하나 재밌는 사실은 영화는 98년도에 TV 시리즈로도 방영했었는데요. TV 시리즈 중 키르케라는 캐릭터를 겨울왕국 엘사의 성우인 이디나 멘젤이 맡기도 했었죠. 노틀담의 꼽추는 디즈니의 34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1996년에 나온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유명한 빅토르 위그의 노트르담 드 파리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노틀담의 대성당을 중심으로 그곳에 숨어 살고 있는 종치기 콰지모도와 집시 여인인 에스메랄다, 그녀를 사랑한 피버스, 콰지모드의 정신적 지주이자 콰지모드를 키워준 판사 클로드, 4명의 인물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 가장 어두웠던 애니메이션이며 주인공인 콰지모드의 얼굴은 당시 이 애니메이션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룰지 궁금하게 만들었었죠. 어릴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이지만 성인이 되고 다시 보니 보이는 것들이 많았던 애니메이션입니다. OST들도 너무 좋아 하나도 버릴 게 없었고 특히 여자 주인공인 에스메랄다는 엄청 매력적이었습니다. 종교색이 좀 짙긴 하지만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나스타샤는 당시 디즈니가 아니었던 폭스가 제작한 작품인데요. 현재는 폭스도 디즈니의 소속이고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이라 넣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옛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 볼셰비키 군대가 니콜라이 2세 일가를 처형한 뒤 그의 막내딸인 아나스타샤 니콜라 예브나도 함께 처형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데 그녀의 생존설이 끝없이 나돌았고 아나스타샤를 자칭하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이 세기의 미스터리를 아서 로렌츠라는 사람이 이를 각색하여 영화로 제작되었죠. 당시 디즈니에서 일했던 작가가 제작하여 그림체가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랑 비슷하기도 하고 특히 색감이 너무 이뻤던 영화였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하여 스토리도 탄탄하고 특히 아나스타샤가 부른 Once Upon the December는 아직도 회자되는 OST 중 하나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본 영화인데 90년대 작품이 이렇게도 고급스러울 수 있을까 감탄하며 봤습니다. 정말 재밌게 본 작품으로 추천드립니다. 포카혼타스는 1995년에 나온 작품이고 디즈니의 33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이며 최초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인디언 처녀 포카혼타스와 영국인 선장 스미스의 사랑 이야기로 당시에는 디즈니의 공주 중 유일하게 완전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은 작품이죠. 사실은 인디언들의 아픈 과거를 동화적으로 표현하여 더욱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었죠. 특히 당신을 모르고 100년을 사느니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나아요 라는 대사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는데요. 마지막 장면도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고 음악 또한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렸을 때 보았던 그 감동이 어른이 된 지금 다시 보니 매우 크게 다가오네요.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흥행에 성공했고 믿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카혼타스는 2편도 있는데요. 1편의 감동을 날리고 싶지 않으시면 2편은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타자는 1999년에 개봉한 디즈니의 37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에드거 라이스 버로스의 소설을 기반으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타자는 가족애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또 이 노래는 아카데미 주제가 상을 받기도 했었죠. 이 노래는 정말 저의 취향을 저격하는 음악인데 최근에 타잔을 보고 요즘 다시 타잔 노래만 돌려듣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밀림 속에 버려진 아기 타잔이 유인원들에 의해 길러져 야생의 야수인간으로 지내다가 어느 과학자의 딸 제인과 사랑에 빠지고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되어 정글의 가족과 원래 있어야 할 자신의 자리와 갈등하며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특히 90년대의 마지막 애니메이션인 만큼 2D 애니메이션 중 작화는 정말 역대급이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타잔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타잔이란 캐릭터를 알린 건 디즈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딥 캔버스 기법을 이용하여 타잔이 나무를 타는 액션을 표현한 장면들은 정말 미쳤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프린세스도 아닌 제인이라는 캐릭터는 매우 매력적인 캐릭터였죠. 타잔은 제가 가장 아끼는 2D 디즈니 애니메이션이기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뮬란은 1998년에 개봉한 디즈니 36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디즈니 최초의 동양 여전사 애니메이션입니다. 중국 여전사 화목란 실화를 담았으며 디즈니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이죠.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서양에서 바라보는 동양에 대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배경이지만 일본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뮬란은 첫 개봉 당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하였고 최근에는 실사화 제작을 하여 곧 개봉을 앞두고 있죠. 실사화 제작 소식으로 원작을 최근에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지금 봐도 너무나 재미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여자가 집안일과 아이를 키우는 일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던 가부장적인 시대에서 다리를 다쳐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아버지 대신 뮬란이 남장을 하고 군대에 입대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요. 당시 동서양의 조화를 너무 잘 이루어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입니다. 그리고 뮬란이 혼자 집에 돌아와 화장을 지우며 불렀던 리플렉션이라는 음악은 아직도 많은 가수들이 부르고 삽입곡으로 많이 쓰일 정도로 너무나 좋은 음악이었습니다. 저는 리플렉션을 들으면 뮬란이 화장을 반쪽만 지우는 그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지금 봐도 재밌는 영화라기보다 지금 보아야 더욱더 재밌을 영화로 추천드립니다. 알라딘은 1992년에 개봉해 디즈니의 31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이고 천일 야화 중 알라딘과 이상한 램프의 이야기를 각색하여 제작한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가난한 알라딘이 램프의 요정 지니를 만나 세 가지 소원으로 아그라바의 공주 자스민의 마음을 얻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9년에 실사화로 개봉하여 전 세계적으로 또다시 흥행을 하고 국내에서도 1,000만 관객을 돌파했었죠. 특히 자스민 공주와 알라딘보다 램프의 요정 지니가 실사 영화와 애니메이션에서 영화를 성공시킨 주역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나 매력적인 캐릭터였죠. 음악 또한 기억에 남지 않은 음악이 없을 정도로 모든 음악이 너무나 좋았었고 자스민과 알라딘이 밤에 What? Do you trust me? A Whole New World를 부르며 양탄자를 타는 장면은 너무나 설레는 장면이었습니다. 알라딘도 너무나 아끼는 2D 애니메이션인데요. 실사 영화를 봤는데 원작 애니메이션을 아직 못 보셨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라딘은 3편까지 제작되었는데요. 알라딘 스토리에 아쉬움이 있으시다면 2편은 잘 모르겠지만 3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녀와 야수는 1991년 작품으로 30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입니다. 어느 한 거만한 왕자가 구걸을 하러 온 노파를 무시해 저주에 걸려 야수로 변하게 됩니다. 왕자가 다시 사람이 되려면 진정한 사랑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길을 잃은 벨이 야수의 성으로 찾아와 서로에게 점점 빠져들어가며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미녀와 야수는 동명의 동화를 기초로 한 작품이고 야수와 미녀가 사랑에 빠진다는 판타지는 많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어린 아이들 뿐만 아니라 나이 불문하고 좋아하는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 그냥 행복해진다고 하죠. 실사 영화에서는 엠마 왓슨이 벨 역할을 미모로 완벽한 싱크로율을 보여주었는데요. 저는 헤르미온느의 이미지가 계속 생각나서 벨이 아니라 헤르미온느가 어른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사보다는 애니메이션이 더 몰입이 잘 되었고 실사로 보니 조금 유치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애니메이션으로 본다면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온 킹입니다. 라이온 킹은 1994년 작품으로 32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모티브로 하고 성경의 모세 이야기에 영향을 받은 스토리 라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정글의 장엄한 스케일을 3D 그래픽 기술로 표현해 압도적인 스펙터클을 만들어냈죠.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초의 순수 각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무파사의 아들, 왕이 될 운명인 사자 심바가 왕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고 모든 동물들을 인격화하여 정글 세계에서 사자들의 권력 다툼을 보여주죠. 라이온 킹 하면 또 OST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글을 배경으로 한 TV 프로나 미디어에서 라이온 킹의 음악이 빠지지 않는데요. 인어공주에 이어 디즈니 르네상스를 만들어준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이고 19년에 알라딘에 이어 실사화로 제작되었는데 너무 극사실주의로 제작해 실제 사자의 모습이 보여서 표정도 없고 감정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라이온킹 팬들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저는 나름 재밌게 보았지만 역시 애니메이션에서 받았던 큰 감동은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라이온킹 실사 영화는 보았지만 원작 애니메이션을 못 보셨다면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9편의 애니메이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많이 알고 계신 작품들이지만 저는 과거에 봤을 때랑 지금이랑은 느끼는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애니메이션보다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은 캐릭터들의 생동감이 넘쳐 더욱더 몰입이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를 가장 재밌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